점심 뭐 먹고 싶어요? 회사 근처에서 간단하게 먹어요. 알았어요. 필정 씨랑 먹으면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오빠! 회사엔 또 무슨 일이야? 아저씨랑 점심 먹기로 했어. 오빠도 같이 가자. 약속 있어. 어, 혜진이 왔구나. 오빠랑 같이 점심 먹어요. 그렇잖아도 너 부르려던 참이었다. 저 필정 씨랑 약속 있어요. 박 회장이 혜진이한테 투자에 관해서 자세히 들어보래. 회사에 관한 일이니까 너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구나. 전 나중에... 같이 가요. 회사 일이라고 하시잖아요. 사자. 안 타니? 박 회장 투자금이 가뭄의 단비였다. 투자금 회수 걱정은 마시래요. 고맙구나.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은 박 회장 투자금부터 갚을 거야. 오빠가 좋아하는 여자가 오필정 씨인 거 아저씨도 아세요? 어떻게 알았어? 내가 안 게 중요해? 찬성하셨어요? 아직이다. 아버지도 오필정 씨 좋게 보고 계셔. 설마 며느리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시죠? 박 회장과의 인연도 있고 난 원래부터 너희들이 잘 됐으면 했어. 아버지,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. 애까지 있는 아줌마라며. 오빠 왜 그래? 오빠랑 어울리기나 해. 나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. 회장 아들이 무슨 그런 말을 해. 나 아버지 친아들 아니야. 아버지가 아직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면 나 LX그룹 후계자 될 사람도 아니야. 박 회장님도 내가 아버지 친아들인 줄 알고 투자하셨다면 철회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려. 먼저 일어나겠습니다. 혜진아, 미리 얘기 못해서 미안하다. 전 달라지는 거 없어요. 아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. 아저씨는 달라지는 거 있으세요? 아니, 석준이 여전히 내 아들이야. 그럼 됐어요. 차 마시죠, 아저씨. 그래.